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도 뭐 교회 생활 한 4, 5년 했는데요. 제가 보면 지금 있는 교회도요. 한 30개 단체가 있어요. 아, 교회 안에. 제가 그 모임을 다 가보면요. 부흥이 되는 공동체가 있고 쇠퇴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뭔가 하고 제가 그 이제 많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보면요. 각 개개인의 사역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살아남고요. 각 개개인의 사역이 없이 그냥 앉아서 좋은 목사님 가서 목사를 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와서 설교하고 30분 하면 오늘 말씀 좋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먹고 헤어지는 데는 5년 후에 다 쇠퇴해요. 이제 저희가 변화해 나가려는 것도 개인의 사역이 있어야 되겠다.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. 기도 중요합니다. 기도가 먼저 앞서 나가고 우리 양 바퀴처럼 밀고 나가면 나머지는 또 우리가 밀기 그런 역할을 각자 맡아서 자기 한 일에 대해서 뭐 좀 사역의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해서 어떤 살아있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느끼고 은혜를 같이 받는 그런 해외 사역팀이 되고 싶고요.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.